이동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반대 안 적었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니 11시 서현수입니다. 서현수, 웅진점프로 서현수. 처음 나왔지만 확실히 눈두장을 찍는 전략을 보여준 서현수 선수였고, 지금 그래도 아프리카에 좀 더 오래 있었고 6차 스타리그 및 그래도 스타리그에 출전했던 지영훈이 뭔가 신고식을 그 치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서현수가 지영훈 선수에게 신고식을 당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1시 빨간색 저그, 그리고 11시 노란색 테헤란이, 자, 서윤 선수입니다. 효진아, 너 초등학교 때 선생님인 제갈 동진 선생님이다. 많이 컸구나. 선생님이 네가 광고하는 신발 팔면서 신발도 준비했단다. 근데 얼굴이 신뢰가 안 가는구나. 안 되겠다, 취소해야겠다. 시청자 드립이 조금 안 좋은데. 자, 이러면서 오브로드 내려오고 있는데 지원 선수 이번에는 12도로 앞마당에 무난한 플레이를 좀 하려는 그런 플레이인 것 같고, 자, 어쨌든 그 경기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닉 시청자 드림만 처먹지 말고 네가 좀 드림 좀 해봐. 야, 이 개불의 새끼야, 내가 7년 동안 내가 드림 쳤으면 이제 1년은 내가 받아먹어도 되지 않냐 이 불알 새끼야. 아니 내가 이제 7년 동안 드림 쳤으면 이제 시청자들이 치는 거 좀 얻어먹겠다는데 뭘 나한테 그만 좀 처먹으라 그래. 아니 이제 8년 하면 이제 나올 드립도 없어. 내가 새끼라 빨아서 팬티 빨아서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 그렇다고 내가 이제 나이 27살 돼가는데 이씨 세키라 빠라스 할 수도 없고. 완전 비방용이죠, 완전. 보통 개그맨들이 이제 유행어를 만들 때 비방용이 아닌 자기네들의 그 유행어를 만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한창 소닉 상장을 할 때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막 대학교 이런 행사를 제가 막 갔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저를 부른 게 그런 유행어,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했던 유행어가 뭐 새끼라 빠르스 팬티 빠르 너도 빠라니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 한창 상황제 할 때. 네, 근데 그런 걸 원하고 저를 불렀는데, 아니 막상 그 행사장이 서면은 예, 그 진짜 중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 사람들도 오거든요. 근데 거기 앞에서 어떻게 새끼라 빠르스 이런 걸 하겠어요.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 예, 아니 그래도 나름 그 행사 초대받아서 간 건데 정신병자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맞죠? 아, 그만하겠습니다. 개불 새끼들 재미없어 그러네. 자,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3 해처리의 지영우 선수 게임이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뭐 정찰 SG반기 또 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지금 SG반기가 지금 또 가고 있는데 저글링들이 입구를 막아져 있고 지영우는 있고, 아, 입구를 일부러 열어줬어요. 자, 지영우 저글링들이 일부러 보여주고 이거는 지영훈이 심리전을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입구를 두 마리로 막을 수 있었지만 내준 거는 이 상태에서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방어를 해라. 네, 이런 심리전을 펼친 거고 그에 맞게 서현수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SCB 한기 미네를 못 캐고 있어요. 이거는 언제든지 올 수도 있는 저글링에 대비를 하는 거죠 지금. 예, 네, 대비라는. 그렇죠, 이렇게 벌창이 또 나옵니다 지금. 자, 벌창이 또 나오고 있죠 지금. 벌창이 나오고 있고, 자, 소닉님 2월 신발팜에서 물건 샀는데, 자, 저글링들, 자, 이러면서 저글링들이 싸우고 있는데 벌창계 컨트롤 지영훈 선수 저글링 8개 있습니다. 8개인데 자, 서현 선수의 벌창 컨트롤 좋습니다. 아, 지영훈 네 8-7 당하겠는데요 벌창기에. 이거는 지영훈 선수 약간 긴장을 한 것 같아요. 평소 지영훈 선수의 실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벌창기 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벙커 성큰 하나가 또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벌창기가 들어가려는데 이거는 무리예요. 못 들어가요 벌쳐. 무리하면 안 됩니다. 히드라 리스크댄을 선택을 했어요.
예, 상대가 벌처 빨리 나오니까 히드란스크 대를 선택을 했고, 자, 여러분들 레이스한기 또 뽑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스한기 또 뽑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천 질차 태지시는 분들의 한해서 소닉님을 랜덤박스 지급해주는 이벤트 중입니다. 추천 질차 태주세요. 야, 이 개불의 새끼야, 이벤트를 왜 만들어! 랜덤박스를 내가 줘야 되잖아 그럼! 아, 준다고도 아닌데 저 개불의 새끼야 추천 질차 그냥 눌러달라고 하면 되지. 지가 뭔데 아니 랜덤박스 준다고 말하냐? 랜덤박스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아, 저 뭐야 저 새끼 저거. 아씨. 자, 벙커 짓고 레이스한기 또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오브로드를 때리고 있는데, 에, 랜덤박스 당첨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에, 왜 말을 안 하지? 자, 여러분 지금 오브로드 한기 10 남았는데 레이스한기 때문에 아오 이러면서 히드라로 벌쳐한기 또 막아냅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오브로드 3개는 자 앞마당 쪽에 준비되어 있고, 레어 티콜라가 오는 지영훈, 서현 선수는 벌처 마인드를 깔아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자, 이렇게 지영훈 히드라가 마인에 바로 터져버립니다. 지영훈 선수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영훈 선수 긴장을 하지 말고 지영훈 선수가 평소 하던 대로 해야 돼요 게임을. 지금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엉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영훈 선수. 자, 지금은 저걸린과 히드라들이 가고 있는데요 지금. 마인드를 깔아놓고, 자, 전량이 잡힙니다 지금. 히드라들 어쨌든 이러면서 드랍쉬 한 개 하고 있죠. 드랍쉬, 자, 드랍쉬 한 개 하고 있습니다. 드랍쉬 한 개 하고 있어요. 벌쳐 두 개 떨어지고요. 서현 선수가 이러면서 지금 들어, 아, 벌쳐 두 개로 흔들렸는데 어쨌든 히드라들은 마인에 또 많이 잡혔습니다. 예, 서현 선수 무난하게 막으면서 지금 경계 임해주고 있고, 아, 이러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벌처 두기를 자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예, 서현 선수가 너무 유리한 그런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히드라로 그래도 자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게 좋습니다. 우선 자, 물론 뭐 히드라 러시를 가서 마인에 지금 뭐 한 8, 9개가 터지긴 했지만, 예, 지금 그 지원 선수는 어쨌든 한 번 더, 어쨌든 그 테란의 병력이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네,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 지훈 선수 조금 더 신중해서 신중하게 경기를 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레이스들이 또 그러면서 지금 또 오브로드 한기 또 잡히기 시작하죠. 예, 자, 오브로드 한기가 또 잡힙니다. 또 잡혀요 지금. 자, 지용은 지영훈 선수가 그래도 점프로에, 에, 뭐 나름의 그 지영훈 선수 실력이 굉장히 나빴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 충분히 저는 이런 15차사 랭킹을 통해서 지영훈 선수의 실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 물론 뭐 서현 선수도 점프로이기 때문에 뭐 만만한 선수는 아니겠지만, 에, 이러면서 레이스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레이스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에, 그 침착하게 서현 선수, 아, 그래도 히드라로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레이스에 빈틈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클로킹하고 돌들 한 개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용은 히드라들이 그래도 숫자가 뭐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SC 한기는 또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자, 어쨌든 뭐 레이스들은 그대로 빠지고 있고, 지영훈 선수 뭐 여기서 마음이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영훈 선수가 그 특유의 그 또 히드라 웨이브가 있기 때문에, 에, 충분히 히드라 많이 모아주고 있고 럴커들까지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영훈. 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영훈 선수가. 에, 충분히 저는 그 투원 정도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에, 자, 지금 시청자들도, 에, 지영훈 선수 힘내라고, 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지영훈 선수가 저런 응원의 힘을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에, 채팅창에 지영훈 선수 팬이다, 힘냈으면 좋겠다, 에, 충분히 역전해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그 채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어쨌든 레이스들의 드론들이 잡히고 있고요 지금. 자, 히드라리스크와 럴커들 한 번 더 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닉 불안한게님께서, 예, 스캉이 암슬이고요. 자, 히드라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자, 그래도 탱크 두 기가량 있고 뒤에 더 있습니다. 예, 지훈 선수 무리하게는 들어가면 안 돼요. 무리하게는 차라리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세심을 돌리면서, 어, 싸워주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는 거는, 자, 히드라들 들어가는 마인 두 개가량 있고요 지금.
자, 한번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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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갑니다. 그래도 시드라 럴커는 들어가는데요. 지옥. 자,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봅니다. 지옥 선수. 자, 하지만 지금 럴커들은 높고요. 예, 이러면서 시드라와 8루맵입니다. 예, 아이스 아피셜 레이저 15차 32회 지주 세 번째 경기인데요.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진영이 예, 김규현 선수입니다. 8게임단에 8게임단의 김규현 선수, 그리고 이동호 선수는 빨간색 테란 7시에요. 자, 어쨌든 그 아마추어 이동호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그 뭐 지원 선수가 아쉽게 경기를 지면서 예, 지원 선수는 패자조에 갔고요. 그리고 서현 선수는 그 승자조에 예, 현재 가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7시 빨간색 테란이 그 이동호 선수인데, 자, 이동호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자 어떤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지요. 이동호 아마추어. 예, 이동호 아마추어는 네옥스 클랜의 그 굉장히 또 레더 점수가 높은 선수거든요. 예, 이 선수가 굉장히 아마추어지만 무시 못할.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서프를 올라가고 있고요. 이동호. 자, 한시의 노란색 프로토스가 김규현 선수인데, 김규현 선수 뭐 프로토스 테란전을 또 워낙 그 잘한다라는 예, 그런 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김규현 선수도 오늘 그 기대를 하고 예, 경기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추천하시면 눌러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 뭐 이번 경기에서 이긴 선수는 그 또 서동현 선수 죄송합니다. 서현 선수랑 경기를 하고 그리고 지면은 지영훈 선수와의 매치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스 골라오고 있어요, 지금. 자, 어쨌든 티거 친구분님께서 영상 감사합니다. 네, 자막 수정하겠습니다. 자, 자막 그 수정을 예, 했고요. 자, 우선 뭐 지금 예, 여러분들 이 심파리로 맵이 16강 때부터는 사라집니다. 예, 16강 때부터는 그 사라지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야 시발려 랜덤 박스 샀는데 왜 우산 양말 방수백 신발끈이 오냐? 시발 함부로한다 개새끼야 사기꾼년. 아니 어떤 분이 아니 구매 후기를 올려주셨어요. 예. 랜덤 박스 그 구매 후기인데 예, 랜덤 박스 구매 후기 예, 그 어떤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건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고객님께서 자 올려주신 건데요. 예, 고객님께서 굉장히 그 구매 후기를 길게 써주셨더라고요. 잠깐 그 랜덤 박스 한번 구매 후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목이
하하 랜덤박스 잘 받았어요. 자, 우선 랜덤박스 받은 게 있죠. 예, 이렇게 두 박스를 받으셨는데, 안녕하세요 소닉형. 방송보다 2주년 이벤트 랜덤박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벼운 마음으로 컴퓨터로 가볍게 심벌판을 들여서 가볍게 가입하고 가볍게 출첵하고 가볍게 랜덤박스 두 개와 쪼리 한 개를 구입하여 가볍게 인터넷 뱅킹을 입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잠을 청하고 다음날 가볍게 일어나 가벼운 마음으로 택배하실 기다려야 했는데 더운데도 고생하신 아저씨를 위해 하늘이 도왔는지 아저씨는 웃으시며 가볍게 박스 두 개를 들고 오시며 마치 깃털같이 저에게 가벼운 박스를 건네주시고 저는 웃으며 가볍게 받고 설마설마 하며 가볍게 박스를 개봉하니 웃음이 하하하. 이번에 계곡에는 워터파크 가는데 저기 있는 양말을 신고 양산 대신 저우산을 쓰고 휴대폰 물들러 가면 안 되니 저기 방수 목걸이 같은 거에 넣어서 제 신발에 저 신발끈 묶어서 가야겠네요. 암튼 뭐 못해도 본전 뽑은 거잖아요. 배송도 빠르고 질도 괜찮고 이런 이벤트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러면서 노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네요. 자, SCV가 올라가고 있는데 프로반기 내려오고 있고요. 자, 어쨌든 그 드라우한기까지 투게이트에 로보틱스까지 아둔이 빨리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아둔이 빨리 올라가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다크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동호 선수의 생각인데, 자 이동호 선수 김기훈 선수의 생각인데요. 김기훈, 자 투팩에 원사 올라가고 있는 이동호 선수고요. 자 SCV한기 지금 질러탄기가 지금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지금 자 입구 막고 있는데 드라우한 말까지 있죠. 예, 랜덤 박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자, SCV 한기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프로 한기는 지금, 7시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마린 한기는 입구를 막고 있어요. 그래, 재현아. 예. 자, 님들 랜덤 박스 사지 마세요. 닉네임이 소닉 자머털. 저 개벌 새끼 저거, 씨. 닉네임부터 신뢰가 안 가는 새끼야, 저거야. 이 새끼야. 소닉 자모털이 뭐냐 이 새끼야. 이거 개불한 새끼고. 아니 씨, 닉네임을 해도 너는 이 새끼야. 너 나중에 나 만나서 아니 그 시청자분 닉네임 뭐세요 이러면은 소닉 자모털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저 변태 새끼 저거. 아우 씨. 자 이러면서 투팩에 골리아트 찍어주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동호가 그래도 심파르로의 이런 그 트렌드대로 경기를 지금 또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자 어쨌든 뭐 그러면서 지금 투게이트의 다크 이제 태우기 시작하는 김규윤인데요. 자 상대방은 자 엔지니어링 베이와 스캔이 없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김규윤의 적절한 다크예요. 오늘 경기 대체적으로 빨리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네, 자 이러면서 셔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셔틀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고 있고 캠이 조금만 캠 줄이겠습니다 그럼. 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셔틀 내려가고 있죠. 이러면서 SCV 잡아주고 있고요. 자 셔틀 내려옵니다. 예, 셔틀 내려오고 있고 지금 이거는 엠베도 없고 아카데미 이제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자 셔틀이 이동하는데 골리앗들 있지만 다크 떨어집니까? 떨어졌습니다. 한기 떨어졌어요. 한기 그래도. 자 한기 떨어졌지만 아직 스캔이 없습니다. 스캔 지금 짓고 있거든요. 이제 엠베 완성되기 전에 스캔을 깨면 되는데 스캔이 자 그래도 지금 거의 다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스캔을 무시하고 그냥 김규현은 계속 지금 다카마를 악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스캔을 부시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자 빼야 됩니다. 근데 스캔 이제 스캔 완성됐기 때문에 빼야죠 다크는. 자 다크 스캔 완성되면은 빼야죠 다크. 지지가 나옵니다. 1대0 스코어입니다. 1대0. 자 이동호가 1세트를 잡았어요. 자 김규현 선수가 이동호 선수가 랜덤한다고 하니까 김규현 선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규현 선수 랜덤 못하게 하는데요.